카드는? 현금도 안 되고 신용카드도 안 돼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벌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벌어서요? 아니 우리가 벌면 그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응? 뭔 소리? 개그맨을 이용한 직업 이제 행사, 방송 출연 이런 걸로 벌어서 쓸 수 없어요. 다른 걸로 벌어서 쓸 수 있다? 그 방송 스케줄에 있어서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기름값을 벌어서 쓸 수 있어요. 기름값도? 이러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차업수사지네. 나 내일 부산 가야 되는데. 그럼 차업수사기잖아. 아니 그러면 있는 기름 어때요? 있는 기름. 있는 기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 다 쓰셔도 돼요. 아, 야 시동카라. 야 시동카라. 시동카라. 시동. 애들 시동 켜고 있어. 부산. 참 나 이번 주에 뭐 많이 사야 되는데. 나도 이번 주 많이 돌아다니는데. 아니 왜 돈을 벌기? 내가 가서 시동 닦고 했더니 매니저들이 시동 닦더라고. 짜증났어. 진짜 난 부산 가야 되는데 기름을 어떻게? 몰아줄게 우리 네. 기름을. 아니 지금 있는 돈도 못 쓰는 거 지금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지갑을 일주일 동안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증 있어야 되지 않나? 지갑 내세요. 지갑? 잠깐만 근데 생각을 해봐. 나 요번 주에 TV 들어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지갑? TV? TV라니? 이사 가가지고. 아 여기 돈 다 계산해야 되는데. 결제 안 했어요? 그럼 저 파운입니까? 아니 우와, 그렇게 하면 되겠다. 다른 여자를, 여자야? 다른 여자를 찾아보면 되겠다. 근데 왜냐면 신혼 그 장만이기 때문에 저희 네. 저희가 양해 저희 멤버로서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놓고 신혼만 줘야겠네 진짜로. 아 그럼 빨리. 마지막으로 정리할 시간 10분이 주어졌습니다. 결혼식 개그맨. 어? 여보세요? 16일. 젤로? 16일이야? 아. 아 여기 인간이 좋고 났는데. 어. 돈 없이 살기래. 그래서 지금. 어. 우리 결혼의 위기가 왔어. 그럼 어떡해? 내가 일단 좀 넣어놓을게. 그럼 그걸로 알아서 네. 하세요. 알아서 아껴서 쓸게 주마. 하여튼 넣어놓을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주마. 예비신랑 준현은 결혼 준비를 해결하고 다른 멤버들도 급한 일을 처리합니다. 민규야 지금 네가 사놔야 돼. 내가 이따가 부탁을 못해 너한테. 인간의 조건 사는데 돈 없이 사는 거거든. 마지막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커피 먹고 싶을 때 한 잔만 벌으면 두 잔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것도 뭐야? 자 여러분 지갑. 여권 잘 챙기시고요. 와, 여러분들 야, 가시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야 돼? 아 여기 중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한 3년 정도 됐고 하여튼 되게 복잡하니까 여권 잘 넣으시고 신용카드 안 되고 다 전찰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한국 사람이고 중국에 온 거 아니야? 아 그게 안 돼. 왜 여기 중국 사람? 양상국 돈 얼마 있어? 이거 사는 게 낙이야. 양상국 돈 2만 3만 3천 원. 3만 3천 원. 아 야야야야! 야! 왜 그래? 아 왜 이렇게 만져? 10만 원권. 잠깐만. 만져야 돼? 다섯 자. 둘, 셋. 24만 천 원. 오 많다. 장난 아니야. 자 준호 선배 거. 사실 캐시가 좀 있어. 와. 그럼 그렇게 세지. 야 돈 세는 게 아주 특이한데? 네 그렇게 세요. 보통 아래에서 위로 세는데 얘는 좌에서 우로 세. 나도 나가면 안 돼. 야야야야. 김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야 형이 스타킹 나가면 안 돼. 와 영화 같다 영화. 다섯 개. 아 다섯 개. 형 만 원 벌어올 테니까 10만 원으로 불려줘요. 그건 개그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지 이거는. 네? 그건 다른 능력으로 하는 건데 내가 뉴스에 나오고 있을 거야. 아니 돈이 가장 필요한 이 남자. 근데 바닥에 돈 없나? 돈 없나? 어떻게 돈을 구하려 하는 걸까요? 혹시나 자판기에 동전이 있을까 찾아보는데요.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있다 오 있다 시야 이제 봤지 방금 또 있다 긴 막대 무슨 막대
연예인 체면 다 버린 꽃거지. 이번엔 얼마짜리 봉투일까요? 뭐야 이거? 10원? 아씨. 아 아쉽다. 이걸로 뭘 하겠어? 이걸로 무슨 가? 뜻밖의 소득에 아. 기분이 좋은 꽃거지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부산에 가야 돼. 어? 와, 걔 어떡하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집 알바하고 있어. 커피 탄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잖아 일반인. 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지. 차중 빼와서 발레 그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뭐 2천 원 거기에 비슷한 금액으로. 오 라이! 태호는 어떻게 돈을 벌게 될까요? 뭔가 비장해 보이는데요. 아, 차 있는 동료들을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거군요. 과연 태호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민 선배, 차 내가 발레 2,000원이야. 네, 나가죠 그러면. 와, 너무 귀찮아. 어, 그래, 그래. 종종 써. 뭐, 짐 같은 거 들 일 있으면 말하고. 나도 해주세요. 다 해드려요. 다 해드려요. 다 해드려요. 차가 거의 난지도만큼 더러운데. 너 해줄게. 할래? 제가 갔다, 갔다 올까? 진짜요? 어. 5,000원? 가야 돼? 5,000원. 밖에. 네, 감사합니다. 내부. 네네. 몇 번 있어요? 손님?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드디어 첫 번째 세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뭐. 희경이 내부 세차 해주기로 했어. 내부 세차? 안 해. 그렇지. 같이 몰래. 나 지금 타 두 대 빼왔으니까. 어? 너무. 가는 거야? 가야지. 나 중간 곰. 해요. 아니 세차를 제일 싫어해. 자기 차를 자기 손으로 한 번도 안 닦아본 양반인데 깜짝 놀랐네 나와가지고. 야 근데 당장 돈 필요 없으면 당장 안 벌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나는 근데 지금 돈 안 필요한데? 너무 저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 없잖아. 내가 오늘 돈을 10만 원을 벌 거야. 내일 부산에 가야 하는 경환을 위해 태호의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바람이 어서 불지? 사람들처럼 멋지게 나도 눈이 부시게 살아볼 수 없을까 하고 싶다. 꼼꼼하게 세차하는 정 여사님 정말 못하는 게 없네요. 넘쳐나는데 한번 원하는 만큼 가져 자동 세차 기름 넣고 하는 것도 5,000원 내야 돼요. 근데 이건 손 세차잖아. 지금 힘드니까. 열심히 일한 정 여사님 덕분에 차가 깨끗해졌습니다. 됐어. 깨끗해. 그럼 이제 다음 차를 청소해 볼까요? 얘는 어딨지?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요? 이번 세차는 고난이 예상됩니다. 얘는 쩌는데? 평소엔 세차 한번 하지 않던 태우가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태호 덕분에 완전히 다른 차가 되었습니다. 기념 사진을 남길 만큼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내 차였으면 맡겼을 것 같아. 돈 없이 사는 조건이다 그랬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여섯 멤버의 의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참 힘든 것 같아요. 막상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게. 짝꼬물이. 고객 만족을 위한 확인 작업까지 완벽하게 합니다. 네 차 보고 깜짝 놀랐어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최근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 너 잊어버린 카드 두 장 찾아서 거기다 꽂아놨고. 저 카드 잃어버린 거 거기 있어요? 너 털 너 개 키우지? 네.
개털 개털. 힌트 500원 드릴게요. 그리고 카드 찾아준 거 수수료 어? 5,500원. 어. 그래. 다 받으세요. 그래 그래. 50. 고마워. 고마워. 야, 올라버렸어. 진짜 손 끊어질 것 같아 세차하느라고. 근데 개그는 안 짰잖아. 뭘지 안 짰잖아 지금까지 개그도. 우리 형 내 부산 보려고 손 찬 거 봐봐. 그래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왜 이렇게 손이 너무 아프고. 세차 두 번 했을 뿐인데 돈 버는 일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한편 성호는 몇 년 만에 심부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심부름가 1,000원에 5,000원. 5,000원 줘요? 누구 마음대로 4,000원씩 이렇게. 아니야. 아 내가 무릎 꿇을게 5,000원 줘. 선배 1,000원이야. 여기 무릎 꿇을게. 저기 하면 기도. 알았다. 아 기도하는 소리야. 선배 체면이 많이 아기네요. 하나 틀릴 때마다 1,000원씩 깎을 줄 알아요. 알았어. 감사하대. 여부가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심부름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아유, 잘했어요. 잘해요. 후배들의 심부름을 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돈 벌 생각뿐입니다. 뭘 해야 돈을 만드냐. 한편 경환도 방법을 찾아봅니다. 돈 버는 거 한다며. 들었어요? 작가님. 저 사람 1등 하겠네. 돈 원래 안 쓰니까 라고 했어. 작가님이 그렇게 했어. 안 쓰는 거는 아쉬운데 어. 지금 벌어야 돼. 돈 잘 벌잖아. 돈 이렇게 잘 벌잖아요. 야 경환아 밥 사. 아 밥 하지 마요. 그냥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운명이 맞을 때도 있고 한데 아,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하루에 3, 4만 원이란 돈이 수축 나가니까. 그럼 어디다 쓰려고? 어디 이렇게 안 돼. 이 얘기 한다니까. 뭐 이렇게 돈 뭐 어디 쓰냐는 거야. 아니 쓸 데가 많아요. 뭐 쓸 데는 많은데 하루에 3, 4만 원 수축 나간다니까 밥을. 나는 정작 집에 오면 8천 잡기 뭐 많이 먹었자 해봤자 8천 원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심부름에서 벌어야 그게 최고지. 아 잘했어. 선배 시키면 안 할 거잖아요. 했다고 해. 가면서 돈 내놓으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 아니 이번에 해야 돼. 이분 줄게 무슨. 그러면 저 한 분만 안아주세요. 그러면 뭐, 저는 줄게요. 뭐하는지 방금 아 이거 쉬운 거 아닌가? 그거 안 하려네. 결국 흘린 거? 경환 씨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경원이 악마의 거래를 하는 동안 심부름관 성호가 돌아옵니다. 어? 하나 주세요. 500원 줄게요. 500원 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아이스 바닐라 라떼는 내 걸 안 시켰네. 다른 사람들 것만 그치 다시 왔다 올게. 아 일단 이거 먹어. 이거 하나 주시니까 내가 500원 줄게요. 아니! 버린 거야 이거. 버린 거야. 버린 거야. 너 줬는데 버린 거야. 아니 돈을 버린 게 있어. 버린 게 있지 왜 없어. 나 가서 저거까지. 무슨 일이야. 놔둬야지. 어우 그래도 5천원 벌었네. 내가 갈 차비 벌었다. 내가 돈 좀 벌어. 나 서로 돈 벌래요? 뭐? 어? 내차 가지고 와 그럼. 팔레 팔레. 내 차. 팔레. 내가 1,000원 줄게. 1,000원? 아까 뭐 하다가 1,000원. 전화 발레까지 있어. KBS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연구동까지 갖고 오는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 한 시간은 걸리겠는데? 비를 타 진짜 지금. 의뢰가 상당하네요.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아 이걸 몇 프로 왔다 갔다 해야 돼. 의뢰받은 주차 정산을 하고 아 감사합니다. 예. 민경 고객님 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네. 시작합니다. 아 진짜 못해. 운전이 좀 성투르시네요. 아 제가 뭔데 내 차가 아니어서 더욱 조심조심 운전하게 됩니다.
진짜. 예. 아, 예, 지금 나갑니다. 나갑니다. 네, 제품 조준 보여주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아, 잠깐만. 저 고객한테 내 2천 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어, 임성구. 추운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객 때문에 경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집니다. 어, 2천 원 안 줬잖아. 어, 아니, 2천 원, 2천 원. 동전 상관없죠? 동전 상관없어. 네. 늦어가지고. 아, 1,000원 아니야. 아니, 2,000원이야. 아니, 저기서. 아, 2,000원이에요. 아니, 고객이 서서 기다렸잖아요. 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저제 빨리 지쳤던데요, 빨리. 고객이 기다렸잖아요. 아, 빨리. 아, 빨리 해라. 한참 기다렸잖아, 고객이. 여러분들이 봐도 너무 많이 벌었어. 500원 되죠, 500원 되죠. 500원? 500원 되죠. 3, 4, 5, 500만 달러에 시작됐어. 잠깐만. 너무 돈을 신경하면 안 돼. 아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돈의 가치가. 죽겠네. 아, 들어가요. 어, 늦었으니까 안 되는 500원? 네. 있는 사람도 들어간다니까. 한 푼 한 푼의 소중한 경화는 끝까지 착실하게 다른 고객들의 차를 주차합니다. 한편 배가 고픈 상국은 놀이터를 찾았습니다. 여긴 왜 왔을까요? 신기해서 한국 에 라디오에 사연 올라왔는데 놀이터 가가지고 한 몇만 원 썼대요. 몇만 원? 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동전을 줄 생각이군요. 잘 될까요? 김기현 씨. 나 이거 100원도 안 넘어. 김기현 죽여버릴 거다. 아, 근데 작동은 하라. 어, 이 면장이 하나 있나? 작동을 하나만 보자. 오. 작동을 한다. 아니,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이 없네. 그런데 이때 뭔가 반응이 옵니다. 쇠 아니에요? 아닌데. 쇠인가? 동전이 아니라 쇠 기둥에 반응한 거였네요. 한편 배가 고파진 준호는 조금 예민해졌습니다. 어, 나 전화통 먹고 하나도 먹었어. 아, 전화통 아니라 아까 그 뭐야? 뭐 먹었지? 삼계탕 먹고. 아, 나 정말 가지가지 하네 이 프로 정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요. 어, 상국아. 예, 선배님. 어디야? 여기 놀이터입니다. 너 동전 줬냐? 와, 놀이터 동전 하나는 안 뜨는구만. 난 땅바닥만 보고 다녔는데 동전 없더라. 야, 상국아, 너 밥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모르겠어요, 나 지금. 아,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어떡하냐? 나 근데 라디오 가야 돼, 지금. 나 배고파. 어떻게 하냐, 뭐. 돈이 없는 준호는 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아, 밥을 어떡하지? 아저씨! 아저씨! 어떡하냐고요. 상국은 다시 심기일전에서 동전을 찾습니다. 아유, 이 쇳덩거리 씨. 왔다. 왔다. 이번엔 정말 동전을 발견한 걸까요? 쇳덩거리 큰 거. 쇳덩거리 큰 거 하나 나왔다. 쇳덩거리. 이 동네 애들은 나한테 감사해야 돼요, 진짜. 못을 다 내가 다 쳐주네. 다칠 뻔한 거 내가 이거 애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포기를 모르는 경상도 남자 상국의 집념이 대단해 보입니다. 이거 손이 떨린다. 어디 갔냐? 어디 갔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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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짜리냐? 10원 나왔다.
나 애들 야박하네. 10원짜리 뜬티만에 이거 뭐고 이거? 오! 이거 아까 그거가 아이가 10원 10원 못하겠다. 가자 가자. 아우리야 이 시간에 일을 했으면 1,500원 벌었겠다. 유행을 말하면 안 돼.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아우 김기현 뭐 한 시간에 몇 명은 번다더만 20원 벌었다. 상국은 시급 20원의 노동을 마치고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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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